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여행이 재개되면서 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양쪽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항공 전반적인 수요는 지금 향후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레이션, 환율, 유가, 매크로적인 변수랑 리오프닝 이슈랑 같이 버무려져가지고 항공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사실 높은 환율 문제는 지금 당장의 국제선 회복 수요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에 수요가 이미 많이 억눌려 왔었고요.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시는 분들이죠. 자랑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환율이 1,100원이든 1,300원이든 이런 가격 저항력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즉 가격 민감도가 낮다 보니까 환율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고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유가에 따라 가지고 퓨얼 설차지 퓨얼 설차지가 붙게 되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가 붙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만약에 솔로인 사람, 몸이 혼자이라면은 유류 할증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가면 되는데 가족들,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만 보더라도 이게 1박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2분기, 3분기에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은 매크로 변수랑은 크게 영향은 없지만 많이 회복된 상황인 올해 4분기가 되게 된다면은 고유가 상황이 4분기까지 이어진다 하면은 사실 항공 수요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리오프닝이 돼서 그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격 불문하고 갈 거다. 그렇죠. 사진을 딱 찍어야죠. 그러고 나서 정상화가 됐을 때 이 비싼 항공기 항공 요금을 감당하고 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차로 보면 한 4분기 정도까지 지금 매크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좀 저도 항공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예약하기도 어렵다, 표도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이 됩니까?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 대비해가지고 항공권 가격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럼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했냐 보면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해가지고 한 11%까지는 지금 회복은 한 상황입니다. 사실 수요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덜 되긴 했는데 공급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인천공항 슬롯을 제한을 한다거나 운행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하면서 공급을 많이 줄여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 공급 미스매치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올라갔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나영권님 이야기한 대로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는 일단 초기에는 수요가 많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바운드 수요를 보면 우리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행을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향 어떻게 줄 것 같습니까? 인바운드 수요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있지는 않은데 코로나 이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중국의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좀 변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좀 반중 감정이라던가 중국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도 사실 안 좋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코로나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연예 엔터 산업이 많이 부흥을 하면서 또 미국이라던가 서구권에서도 많은 인지도가 쌓여 있다 보니까 인바운드 시장은 조금 재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국 비중이 좀 늘어난 감소를 하고 이제 서구권 국가나 다른 국가에서 좀 많이 늘어나겠죠. 네, 아웃바운드를 보면은
이제 회복 속도를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4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죠. 이제 국토부 일상화, 정상화 방안으로 단계별 일상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항공권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2주 전이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 단계별로 회복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다 인천공항도 풀자. 지금 다 국제선 정상화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서 지금 다 푼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계속 집계가는 되고 있는데 6월 데이터가 지금 나오는 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일단 그 여행, 그동안 이제 여객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대신 화물 수요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 여객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비용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유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항공사들의 여객만 놓고 봤을 때 그걸 다 운임으로 전가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화물 항공사가 화물 사업과 여객 사업부가 있는데 가격 전가력이 좋은 쪽은 화물입니다. 사실 유류비 할증료를 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유류비가 예를 들어서 100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못 시켜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항공주가 그렇게 매력 또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 항공사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4분의 1이 유류비, 4분의 1이 리스비, 4분의 1이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고정비, 변동비인데 유류비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리스비와 유류비가 바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사실 항공사의 수익성에는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매크로 변수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늘어나지만 손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코스트도 늘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류비도 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항공사들이 달러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리스로 대금을 지불하는 게 또 달러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항공사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